울랄라의 마술 시간이에요. 자, 울랄라 빨리.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사과가 세 개가 되었네요.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. 이번엔 사과를 오렌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과를 상자에 넣고 이렇게 한 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벌이 나타났어요. 도와줘, 울랄라! 미안해, 쿠리. 마법봉이 가끔 심술을 부리네. 울랄라하고 쿠리가 괜찮을까? 어? 맛있겠다! 먹어도 될까? 괜찮을 거야? 싫어. 마법에 걸린 사과를 먹으면 안 돼요. 이런, 치료가 애벌레로 변했어요. 어? 애벌레가 사과를 먹었네. 그거 우리 건데. 애벌레야, 밖에서 놀아야지. 여긴 들어오면 안 돼. 뭐? 울랄라 왜 그래? 나야, 나 치료. 하지만 울랄라는 애벌레가 된 치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. 치치, 치치. 또 들어오면 안 돼, 알았지? 애벌레가 된 치료는 그만 외톨이가 되었어요. 치료 여기 안 왔어? 어? 우리보다 먼저 갔는데. 치료?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? 너무해 나도. 난 몰라보고. 말라. 그제서야 치료는 자기가 애벌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. 바로 그 사과 때문이야. 치료야, 치료야. 울랄라가 치료를 찾고 치료, 있네요. 치료야, 치료야, 치료야. 나머지 친구들도 치료. 치료를 찾고 있어요. 엄마, 아빠. 치료는 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. 아차, 그 애벌레. 마법은 사과를 먹으면 애벌레로 변하니 조심할 것. 그렇다면 그랬구나. 큰일 났다.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. 맞아, 당근이지. 지로야, 지로야. 저기 있다. 치료야. 울랄라. 이거 먹어. 그럼 다시 병아리로 돌아올 거야. 나 당근 싫은데. 네. 빨리 먹어. 치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. 치료다. 치료. 너 한참 찾았잖아. 이제 나 알겠어? 이제 나 애벌레 아니야. 애벌레? 그게 무슨 소리야? 지로가 그네에서 졸다가 애벌레 꿈을 꿨나 봐. 그치? 그래. 역시 애벌레보다는 병아리인 게 좋아.
우리 같이 놀자. 뭐하고 놀까? 치로는 다시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.